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 한번 치세요. 오늘 바깥에 날씨도 춥고 오늘 생각에는 많은 분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아까 바깥에 줄도 서시고 많은 분 오셔가지고 정말 만나서 반갑고 노래들을 정말 너무 잘하시고 음악 연주가 정말 살아있는 음악이에요. 이런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죠. 예. 진행하시는 분도 참 잘 보고 음악도 좋고 오늘 또 아이넷 미디어에서 또 촬영까지 나오시고 정말 너무 보기 좋습니다. 우리 사회자분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아 너무 잘해. 아 노래도 잘하고. 예. 네 그러면 세팅 다 되셨나요? 한번 시작할까요? 네 그러면 제가 인사만 하고 네, 선배님 저는 진행은 계속 그냥 끝날 때까지 쭉 하시는 걸로 네, 할게요. 네 아우 여러분들 이제 뭔가 세팅이 조금 바뀌어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이거 근데 아직은 아닌데 네 이 노래 다 아실 거예요.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예, 이 노래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네 이 노래의 주인공이시죠. 딕 패밀리 무대에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딕패밀리입니다. 즐거우세요? 아, 근데 박수 소리가 좀 적은 것 같아. 오늘 이렇게 아까 밑에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연주도 좀 잘하시고 진행자분도 굉장히 매끄럽게 잘하시고 요새 방송을 보면 이렇게 라이브를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굉장히 그 음악적으로 많이 방송에 연주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노래하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발전이 많이 돼서 전 국민이 사랑할 수 있는 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신곡이 나왔죠. 요새 방송을 통해서 많이 했고 또 전국 노래교실에서도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 신곡입니다. Hello, Goodbye! 이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이야, 감사합니다. 딕패밀리가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신곡이 또 나왔고 또 팬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저희들이 힘이 생깁니다. 젊은 친구들도 많이 알고 또 저희들이 맨날 라이트클럽에서 아니면 또 백화점에서 많이 나왔죠. 항상 끝나는 음악인데 여러분 가시지 마세요. 뒤에 멋진 가수들이 있습니다. 제가 더 좋아하는 가수 또 설빈 가수도 있고 저희도 마지막 곡인데요. 딕패밀리의 대히트곡이죠. 또 만나요. 마지막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아, 예. 디케밀리 선배님의 멋진 아주 강렬한 무대 잘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으셨죠? 아, 너무 멋지시고 아직 살아 있으시더라고요. 정말 멋있으세요. 오랫동안 저희와 함께 음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번에 모실 가수분은요. 시원한 가창력, 속을 그냥 뻥 뚫어줄 그런 가창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설빈 씨입니다. 아, 브라보. 브라보. 아유, 진짜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속이 빵 뚫리셨나요? 아, 그냥 빵 뚫렸어. 빵 뚫렸어요. 아, 빵 뚫렸어. 아, 여기 네. 신곡인가요? 브라보 인생? 아, 이 브라보네 인생 한 3집에 나왔던 노래예요. 아. 그래서 2017년도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네. 여러분도 한해 동안 바라던 일다 소원 성취하시라고 네. 브라보네 인생은 불렀습니다. 아, 우리 그럼 다 같이 브라보 한번 외쳐볼까요? 다 같이 하나, 둘, 셋! 브라보! 와우! 와우, 진짜 네. 오늘 오신 모든 분들 새해 건강하시고 대박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박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소연아 씨가 강병 분 노래해가지고 대박이 나야 돼. 아유, 대박나야 돼. 아유, 그러죠? 진짜. 아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어떤 노래 띄워주실 거예요? 두 번째는 그 2집에 있던 네. 노래 별리라는 노래인데 아, 요 노래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예, 굉장히 그 여자를 사랑했는데 애절한 게 있어요. 혹시 또 들어보고 아 나하고 맞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 그렇죠. 예, 별리라는 노래 한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예습니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남았죠? 예, 저도 우리 그 김용환 기타리스트 영 엔터테인먼트? 영블레 엔터테인먼트. 그렇죠. 네. 참 우연치 않은 기회로 이렇게 친구가 돼 가지고 아, 너무 좋아요. 사람이 너무 좋고 잘 생겼잖아요. 그렇죠. 박수 한번 주세요. 얼마나 예, 저희들 가수들이 빛이 날 수 있는 거는 뒤에 우리 그 연주를 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최고의 불입니다. 이 연주를 못하면 가수가 노래를 못하잖아요. 정말 항상 저는 이런 자리에 있으면 연주하는 사람들 정말 존경합니다. 존경하고 오늘 또 우리 그 아이엠 미디어 영상하는 우리 김대일 감독님, 최종희 우리 감독님 고생하시고 오늘도 뭐 사람 숫자를 맞췄다 보니까 티켓을 배당을 받았어요. 배당을 받아가지고 딱 숫자만큼만 채웠는데 못 채워가지고 나머지는 그냥 기부했습니다. 우리 그 오늘 여기서 인사 한번 시켜야지. 우리 한종문 저 솔라시 엔터테인먼트 우리 대표님 오셨습니다. 아, 예. 사실 오늘 가족 동반으로 왔습니다. 왔고 다 너무 가족적인 분위기고 너무 보기 좋아요. 마지막 곡으로요. 여러분들 7080 노래 중에 얘기할 수 없어요. 함께 가겠습니다. 예. 우후. 그때는 나의
오셨어요. 우, 아 그냥 속이 빵 뚫리네. 그냥 속이 빵 뚫려. 네. 뭐 어떻게 우리 설빈 씨 무대 멋있었나요? 아유 네. 아유 태백호 씨 바쁘세요. 바람 잡으시랴 노래하시랴.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모실 분은 네 또 우리 설빈 씨와 또 사뭇 다른 마성의 매력이 있는 남자 중에 상남자. 여자분들도 열어 놀릴 것 같아요. 네 상남자 중에 상남자 우리 유태강 씨 만나보겠습니다. 붉은 눈시울로 들어선 사람이 그대입니다. 외로운 날도 몇 번은 잘랐지만 가슴 뭉클한 날도 몇 번은 잘랐지만 가슴에서 떠나지 않는 그대 애써 밀어내던 나 우리 유태강 씨
아니 이렇게 상남자 같이 생겼는데 웃음 소리가 헤헤헤 이게 뭐예요? 이게 자 인사 한번 네. 멋있게 해주세요. 이 옷은 어디서 산 거예요? 아, 진짜 그 예상이에요. 뭐 제가 어디서 공연하는지 말해도 아, 상관없어요. 아 맞아요. 말씀하세요. 작년에 제가 여름 시즌에 삼바 시즌 때 입었던 공연복이고요. 저는 여러분들 뭔지 모르시겠지만 롯데월드 공연팀의 메인 가수로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네, 롯데월드 뭐 한 네, 번쯤은 다 가보셨을 테니까 네. 거기서 거기 퍼레이드 할 때 메인 보컬. 아, 퍼레이드는 페이스 팀이시고요. 네. 아, 지금 웃기려고 그러신 거예요. 박수 한번 주세요, 이럴 때. 네, 아, 웃겼나요? 네. 네, 아무튼 예, 롯데월드에서 예, 메인 보컬로 공연을 하시는 분이시고 사실 방금 지금 들려드린 노래가 몇 년도에 나온 노래인가요? 아, 이 노래가 한 올해 3년 차인데요. 네. 아직 뭐 옴니버스 앨범에 수록된 곡이라 네. 네. 이제 조금씩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이번에 또 우리 태강 씨가 성인가요에 또 도전을 해 보시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열린 콘서트에 한번 참여를 해보셨는데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가 그 곡인가요? 아 신나는 거. 네. 네. 어떤 노래죠? 굉장히 신나는 템포의 노래고요. 네. 제목은 사랑 사랑 내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내 네. 사랑. 아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신나는 무대 한번 계속 이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이 노래 같이 여러분들하고 즐겨야 되는데 네. 중간에 사랑 사랑 내 사랑 구절이 나오거든요. 네. 거기에 다 같이. 손을 위로 올리셔갖고요. 네. 참 짧습니다. 사랑 사랑 내 사랑 아이, 마지막에 귀여워. 하트. 자, 이거밖에 없어요. 아 귀여 아 귀여. 뭐, 시간 되시면 연습 한번 해보고 갈까요? 아니면 그냥 네, 갈까요? 아, 한번 연습. 쉬우니까 그냥 가죠. 네, 한번 가. 1, 2, 3, 4 사랑 왼쪽부터 내 사랑. 자 여기까지. 너무 짧죠? 10정에. 자 출발하겠습니다. 예. Go go.
오케이. 예. 자, 신나는 거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분위기가 앵콜이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신나는 거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원래 제가 알기로는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인데 그냥 제 스타일대로 한번 불러볼게요. 죄송합니다. 자. 자, 다 같이 리듬에 맞춰서 박수 부탁드립니다. 멋있어, 아유 멋있어. 어 멋있어. 뭐 또 뭐 아쉬우세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제가 노래하기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추운 날씨에 아주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기회 또 이 자리가 만들어지면 여러분들 다시 모시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유태강. 우리 태강 씨가 생긴 건 완전 상남자인데 마음이 되게 여린 것 같아요. 오늘 처음 알았네. 아유 진짜 귀엽다. 굉장히 많이 흥분했고요. 네. 부정맥이 좀 있어요. 부정맥이. 굉장히 말을 하면서 숨차 하니까 목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부정맥이 있으셔서 이렇게 통화하실 때 뭐 안 좋은 일이냐 그러면 네, 아니 숨이 차서. 이렇게 한숨을 쉬냐 안 좋은 일이냐 그러면 형 부정맥이야. 네, 우리가 아니, 많이 응원해. 줘야 돼요? 네, 웃을 일은 아닌데 아무튼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마지막 순서는 여기가 홍대잖아요. 홍대는 아무래도 락 음악의 본고장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마지막으로는 우리 여기 김용환 대표님이 하고 계시는 락 밴드가 있어요. 이너스케치라고 참 많은 일을 하시는 분인데
이 열린 콘서트에서 꼭 굳이 이너스케치 음악을 해야겠다며. 아유, 아무튼 자기 돈 들여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말릴 수는 없고. 예, 해야 돼, 여러분, 해야 돼. 예, 예, 해야 된다고. 예, 태백호 씨가 보컬이에요. 자기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죠. 예, 저 말고 예. 이제 또. 아, 여기 예. 이쪽에 오르세요. 예, 저번 공연 때 아마 오셔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시죠, 아시죠. 저번 공연에 오셨으니까 굉장히 끼가 많은, 예, 진짜 무대만 쓰면 똘끼가 있는, 예, 그런 우리 칭크. 얘는 이름이 김핑크예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는 꼭 이렇게 하고 무대를 확 뒤집어 놓는 그런 친구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너스케치의 무대 여러분께 선보여드리고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컴온! 자, 다 같이 양손 들고 박수 한번 칩시다. 저희는 이너스케치입니다. 자, 준비하시고 오세요. 기타!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가까이 오세요, 우리 핑크. 예, 이게 좀 잘 어울리나요, 둘이 저희 둘이?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그런 이성적인 관계로 말고. 자, 이번에는 저희 이 수줍음이 많은 핑크 씨가 그 수줍음을 달래는 아주 그 좋은 발라드를 한 곡 불러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준비됐죠, 우리 핑크? 예. 네. 전 살짝 뒤로 빠져 있을 테니까 제가 너무 이게 발광을 해서 그런지 자 보여주세요. 아직 저희 관계가 조금 대면 해요. 네. 좀 더 친해져 볼까요? 자, 제목은 하얀 비라는 노래입니다. 하얀 비. 손 좋게 밤에 더운
감사합니다. 이제 이 공연에 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요? 드럼 소개. 아 조금 이따 드럼 소개할 시간이 있어가지고 안 했는데 다시 예 해드릴게요. 저희 원래 이너스케치의 막내 친구예요. 드럼을 맡고 있는 오늘 처음 뵙죠. 처음 보죠. 박석윤 군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인사. 그렇지. 예. 아, 잘 생겼어. 예. 군대 가야 돼요 이제. 재입대 안 돼요, 재입대. 자, 이제 저희는 예, 이 공연의 끝을 예, 요 곡으로 마무리 짓고 여러분들 아주 그냥 산뜻하게 아주 시원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곡 예, 준비하고 계시죠? 요 곡을 끝으로 저희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케치 유형태. 사콘기타 곽용후. 자, 오늘 공연을 지지하신 이너스케치의 리더 김영헌. 드릴게요. 이너스케치의 막내 드럼의 박성규.